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이나 우유가 누수가 되신다면 스팀팁을 분리하셔서 이 오링이 유실되어 있는지 혹은 잘못 결착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링이 없거나 제대로 결착되어 있지 않으면 상단 연결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스팀 오링을 상단부까지 올리고 이 틈을 오링이 정확히 막아줘야 누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다시 스팀 팁을 조립하시고 동작을 해 보시면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